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기업체에서 사원들을 뽑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들어가서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시험장에서 한 시험관이 이 면접을 보는 응시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응시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의 장점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이 자신감이라고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면접관이, 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네요. 자신감은 참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렇다면은 본인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본인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의 단점은 바로 그 자신감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었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대답했던 그 사람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면접관이었다면은요, 그 응시생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시편 말씀은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요,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 왕이 그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 속에 이제 숨어 있을 때에 이제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다윗은 그물을 얘기합니다. 그물이 자기 앞에 펴져 있음을, 자기 앞에 그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즉,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한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요, 마치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감으로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이 쫓아오니까는요, 사냥감으로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떻죠? 6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요, 원어로 보면은 억울하다. 이것은 구부러지다, 납작 엎드려지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려져 있다. 즉, 무서움을 느끼고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러니까는 움츠려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요,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참한 신세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자였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큰 승리를 갖고 왔고요. 그 이후에도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울 왕은 수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면서 사람들은요, 다윗의 그 업적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윗을 향한 그 노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영광, 그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볼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어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자,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요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그물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눌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무엇을 고백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쫓아오는 자들이 다윗을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정작 그 웅덩이에 다윗이 빠진 것이 아니라 누가 빠졌다? 자기 자신들이 빠졌다. 아직 다윗은요, 쫓기는 몸입니다. 아직 다윗의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포위는요, 점점 좁혀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요,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의 고백과 무엇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봤을 때에 그 두려움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를 고백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자기에게 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7절에요.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57편 7절의 앞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고정이 되었다. 내 마음이 이제 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승리자 되시는, 최후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내 마음이 향한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삶이 눌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아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신앙인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많은 변화를 얻을 수밖에,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 누구만 승리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이 확정된 자만 최후 승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그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7절의 하반부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확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자신을 통하여서 그는 찬양이 있음을요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8절 말씀 시작될 때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요, 내 영광이 깨어나야지, 내 영광이 깨어야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깨어나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말은요, 아주 귀한 것, 아주 중요한 소유, 특별하게 보이는 것, 특별히 중요한 것, 아주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이
그것이 영광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즉 영광이란 매우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의 존재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도 모든 사람은요 각자가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 받는 대상, 찬양 받는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경배합니까? 세상의 것을요, 찬양하고 세상의 것을 경배하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 그 영혼은 어떠한 영혼입니까? 그 영혼은요, 잠자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깨지 않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영혼이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자는 영혼이니까는요, 주님의 오심을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 헌터에게, 사냥꾼에게 잡혀버리는 사냥감으로 그의 삶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글로는 이제 영광, 내 영광에서 이제 원어로도 보시면은요, 영광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도 영광이라고 단어가 나와져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NAB, 그러니까 New American Bible, 혹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NIV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것을요, my glory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my glory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번역도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 glory를요, soul, my soul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글로리라는 이 부분을 soul로 사용을 할까? 이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사전을 찾아봐도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들을 쭉 봅니다. 그 주석들을 봐도요 주석가들이 이것을 soul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 주석가들은 많이 있지만 왜 글로리라는 단어를 왜 soul로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주석가들이 제가 찾기로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요 부분과 연관된 자료를요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오늘의 시편 57편 말씀을 포함하여 가지고 시편에서 네 군데에서 다윗이 my soul이라는 것을요 my glory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군데의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원어 그대로 내 영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요. 또 my soul, 내 혼으로 표현해놓은 번역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러면은 다윗이 왜 이 glory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soul을 얘기할 때 그냥 soul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glory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왜 soul을 표현했을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어서 그 단어를 썼을 텐데 찾아봐도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그 원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그 네 구절을 보면서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네 절을 붙잡고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이 성경 네 군데에서 my glory 내 영광이라고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네 개가 다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영광이 누구에게만 사용됩니까? 다윗이 나의 영광, 즉 누구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이렇게 사람에게만 나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my soul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 단어에 이제 하나님의 soul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울을 나의 영광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왜 다윗은요 이렇게 my soul, my soul을 표현할 때 my glory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my soul아 깰지어다 이 말을 my glory아 깰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즉 나의 영광,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특별한 것, 가장 glorious한 것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my soul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광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My soul, 나의 혼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혼에서, my soul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광이 바로 서지 않으면 my soul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광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그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혼에, 즉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서요 곧 영혼의 구원인데 한글로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영어로 봐도 이제 soul, spirit이나 soul을 사용하고요.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제 원어로 보시면은 이제 그 기본형으로 푸시케라고 들어보셨죠? 그 기본형에서 나는 푸시콘이라는 즉 혼, 영이 아니라 이제 혼을 사용합니다. 즉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는 무엇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얻는 자는 나의 혼이 my soul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즉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soul이 일어나서 자기의 소울이 깨어나야지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는요. 지식에 대한, 이제 알매에 대한 것이죠. 지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로 알기 원하는 분, 내가 오직 알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되셔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표현이죠. 바로 내가 온전히 알기 원하는, 내가 오직 알기 원하는 분이요. 주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귀한 지식이 누구다? 바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감정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내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글로리어스하신 분이 되신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에 묶여서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감정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베풀고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감정이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의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에바브라하고 함께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기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섬기는데 이 기도로 섬기는데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그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 12절인데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반부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세워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즉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의지 중에 우리의 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글로리어스하신 분이 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신 분이 되시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삶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삶은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요? 그 삶은요,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가 더 강하다고 한다면 그 삶에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한 비유를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물고기가요? 그물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그물 안에 가득해가지고 다 됐나요? 해결이 됐나요? 그물 안에 가득했는데 어때요? 물가로 끊어냅니다. 그리고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요?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못된 것은 어때요? 못된 것은요? 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은 이제 그물과 같으니 했을 때 이 그물이 뭡니까? 이 천국이 뭡니까? 그물에 있지만 버려지는 게 있으니까는 아, 이 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물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천국의 모델로 주신 교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천국은 뭐예요? 그릇에 담겨있는, 좋은 물고기가 그릇에 담기잖아요. 그 그릇이 오히려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보시면은요, 그 안에 못된 것들 어떻게 돼요? 못된 것들은 이제 버려지는데요. 그 버려지는 것에 그 이제 가는 곳을 이야기하십니다. 5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못된 물고기는 이제 버려지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불 속에. 근데 불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르를 간대요. 왜 이르를 갈까요?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릇에 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쇠를 녹이는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그물에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어가지고 어때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으니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분들께서는요, 다 그 천국,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끝날까요? 저는요, 거기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님의 비유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문이 큽니다. 또 그 길도요, 넓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완전 다르죠. 그 문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나아가는 길 또한 협착하다, 좁고 길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넓은 문 말씀하시고 좁은 문 말씀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거짓말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생명을 얻는 문이 마치 넓은 문처럼, 생명을 얻는 그 문으로 가는 그 길이 마치 넓은 길처럼 이야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요,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소울, 즉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큰 문을 향해 간다면, 내가 큰 길을 향해 간다면은요, 그 삶에는요, 생명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나는 좁은 길을 걷는 자인가요? 나는 넓은 길을 걷는 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요,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참 힘드신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더 마음이 힘드시지 않나? 혹시 마음이 어렵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진정한 생명의 복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그 음성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가랴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바나바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의 영혼이 깨어 나의 영광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잠자는 소울이 깨어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소울이 깨어난 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자들은요, 무엇을 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까지 보셨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요, 원어로 보면 어떠한 뜻이냐면요, 잠자는 새벽을 그냥 두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에요? 하루 시작을 하기에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기다릴 수 없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만을요, 그렇게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요, 너무나 기다리는 본인의 마음을요, 표현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누구에게 맡긴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니까는요, 새벽을, 그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무슨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원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죠. 또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잠자는 새벽. 세상은 조용합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자는, 그 세상이 잠자는 새벽에 내가 깨우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잠들어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깨우겠다라는 고백이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5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고백을요, 신약에 와서 이 다윗의 고백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영광을 돌립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쳐 있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러니까 복음 전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을 전파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섬김이죠. 생명을 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진, 영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앙인 다윗은 지금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기를 원한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길 원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명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고백은요, 나의 삶 가운데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 삶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란트가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생명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 생명 위하여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